그런 부분은 우리 김영민 기자 기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얼마 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네. 대왕콥 이스타님 사랑합니다. 네. 네. 굳이 그런 걸 물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다들 기다리고 있구만. 네. 이 얘기 하려고. 네. 네. 그만 여러 번 물어보지 마. 한 번만 물어봐. 네. 아, 일단 기다려봐요. 네.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진정하세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좀 작게나마 이슈가 됐었던,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그러면서 우리 히든풋볼에서도 아, 얘기했어요? 녹음을 하면서 아,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었나? 신동훈 감독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월드컵 멤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5인이었나요? 28인이었나? 28인이죠. 네, 28인 발표가 됐는데,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는 Q&A 시간이 있었는데 김용룡 기자가 신태용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네. 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공격이나 다른 포지션 얘기를 많이 하길래 네. 아마 기성용 파트너를 비롯해서 네. 몇몇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성용 파트너라는 말이 들어가는 질문을 네. 했죠. 네. 그게 중요하죠. 다른 말이 중요합니까? 네네. 네. 그랬는데. 그 이제 기자회견이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정말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있고 너무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동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김정용 기자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우리 김정용 기자한테 미안하지만 기성용 파트너를 얘기하기에 전에 뭐 기성용도 경쟁에 참여한 선수지 기성용 파트너를 놓고 다른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든 선수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특정 선수가 정해졌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태영 군다게 이걸. 나 오늘 잠 자나? 술 먹어야겠는데? 청선배 불러야겠는데? 아니 왜?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고. 네. 그분이셨어. 네. 그때는 제 머리 깎기 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나 오늘 자다가 약간 좀 악몽 좀 꾸겠는데. 아, 왜 그 정도 악몽? 램 수면 들어간 다음에. 아, 악몽까지인가요? 파트너 막 이러면서 자겠는데 잘 때? 나 약간 좀, 이거를 술자리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400명이 보시는 데서 이 얘기를 쳐. 그 일로 이발한 거 아닙니다. 네. 그거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를 줬을 뿐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정확히가 아니고, 스타일 변화가 원래 목적인데, 부수적인 목적은, 러시아에 제가 취재 가거든요, 월드컵. 러시아 스킨헤드 형들과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지 않는 강한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들었어요? 이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따로 클립이 있어? 기성용 파트너에 대한 답변이라고? 누가 만든 거야?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선수 패스트리그 누가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 나가서 우리가 상대 이기나 유튜브에 알았어 유튜브 찾아볼게 기성용 선수 파트너를 찾으라고 저는 대표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3일 월드컵 나가는 전사들한테 누구누구의 파트너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선수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영민 기자 기분 이렇게 이렇게 웃어? 이제는 누구 파트너 누구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는 3인의 전사 위선자 똑같은 대우로 똑같은 동등하게 같이 조금 더 만들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실 근데 뭐 기자가 뭐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좀 배치되는 답을 한다든가 네. 또 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다음에 또 그 감독이 기자 이름 직접 언급하던가 네. 이런 일이 굉장히 생소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때? 당황했죠. 아, 당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네, 쪽팔리니까 당황했죠. 아 쪽팔렸나? 네. 왜 쪽팔렸어요? 지금 저기 쪽팔려 뭐가 쪽팔려? 이유를 말해야 돼? 안 쪽팔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없지 이게 어떻게 안 쪽팔려? 존나 쪽팔리지. 기성용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독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들 당황했고 쪽팔렸다 이 얘기죠. 네 그렇긴 네. 한데 자 이게 지금 다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맞는 말이긴 해요 신태용 감독 말이.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기성용 선수도 이거 얘기했었잖아 이전에.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 질문이 틀린 질문도 아니죠. 그러니까 돌려친 거죠 신태용 감독은. 그러니까 제가 기성용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그 앞에 사실 기성용 파트너 말고 그 앞에
이 포지션은 주전이 없는데 저 포지션 주전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신동엽 감독이 대답을 다 했어요.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정확히 어떤 포지션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뭐 김진수가 다쳤는데 레프트백 경쟁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뭐 이렇게 다 질문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가상의 이제 베스트를 짜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기성용 파트너를 비롯한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아 생각났다. 박주호를 중앙으로 감안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주세종도 뽑고 했는데 중앙 조합에 대한 경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기성용 파트너라는 말을 썼죠. 네. 보시면 앞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조합에 대한 답변을 신태검도 쭉 해요. 음흠. 하다가 중간부터 생각이 난 거지. 아. 그리고 기성용 파트너 하시는데 여기부터는 정확히 말하면 신태용 감독의 약간 멋있는 척. 아, 그러니까 애초에 답변을 딴 걸로 하다가, 그러니까 노말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앙 미드필더. 야, 그냥 풀영상에 42분 23초에 내가 나온다는데. 풀영상이 뭔데요? 검색. 알았어, 봐줄게.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 풀 치면 나온대. 아, 오케이. 유튜브에. 야, 알았어. 이걸 내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종준 기자의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변을 성실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기성용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멘트를 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가미된 신태용 감독의 답변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순수하지 못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네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태용 감독은 뭐 저를 이용하긴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좋은 답변을 한 거죠. 아, 네네네. 그렇지. 축구 감독이 FM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실제 자기 감정이나 실제 자기 구상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선수들이 이 말을 전에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를 감안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기성용 파트너도 정해져 있지 않다. 모두가 열려있다라는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좋은 말. 선수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를 매기고 하시긴 했지만 왜 매겼다고 생각해. 매겼지. 아, 그 우리 김정용 기자라고 하면서 핏 웃는 거 봤잖아요. 김정용 기자가 이게 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말하면서 뭐, 자기도 웃었잖아. 뭐라고 검색하라고요? 나왔다!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주세종 선수는 군사훈련이 좀 늦었는데 컨디션이 그 다 올라왔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혹시 이쪽에는 변수가 없다고 이제 보시고 이만큼만 뽑으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 파트너가 누가 될지 문제도 사실 그동안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모색을 해오셨는데 구자철 선수를 기성용 파트너로 써보려고 하다가 이제 컨디션 문제로 못 쓴 경기도 있으셨고 자신감 넘쳐.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진행되는 건지 앞으로 있을 사태를 모르고 근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지금 플랜 A에 대한 보관을 확실히 가지고 이제 이번 소집을 시작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충격으로 뭘 자른 거 아니다. 네, 주세종 선수도 이제 경작성에 입단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 또 바뀌면서 맞아. 몸이 많이 다운됐고 거기에 꽂힌 게 아니야. 기성용 많이 올라왔다 판단이 들었고요. 그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에 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체크하기 위해서 이 파트너가 누가 아니라 파트너가 선수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많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새끼 이제는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는 이 3인의 전사를 똑같은 도구로 똑같은 동등하게 내가 뭐 누구 내가 내겼어 누구를 안도 주었으면 고맙겠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기성용 선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미드필에 있는 선수는 누가 되든 최고의 선수로서 지금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선수를 지금 돌려보려고 조금 더 자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3일 월드컵 나온 전사들한테 누구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많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영민 기자가 기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아니, 안 나빴어? 누구 파트너 나쁘지 파트너가 않았어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 봐! 우리 김영민 기자가 기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누구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김영민 기자 기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누구 파트너가 아니라 새끼야,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뭔 질문을 이따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만들었어? 이제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네. 다시 보니까 좀 확실히 알겠죠? 아 네네네네. 저의 질문이 뭐였냐? 네네네.
저의 질문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자, 일단 중앙 미드필더를 뽑았어요. 네네. 뽑았는데. 아, 너 짧게 해. 이제 아니, 다 알아. 안 돼. 혹시나 유튜브 쓸 거면 지금 하는 거 꼭 넣어. 이제까지 이거 넣지 말고. 자, 네네. 자, 당시에 주세종 선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주세종과 이명주가 경찰 선수단에 올해 입대했잖아요. 근데 1월 그 대표팀 소집에 응했나? 그래 그거 그거 하느라 네. 훈련소 하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신 감독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 네. 왜냐면 훈련소가 늦으면 월드컵 때까지 몸을 못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주세종 컨디션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 게 1번. 음흠. 그다음에 박주호를 제외했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4명밖에 없었어요. 음흠. 그래서 아니 다른 포메이션 할 수도 있는데 4-3-3하면 6명 필요 3 곱하기 2면 6명 필요하지 않냐. 4명밖에 안 뽑았는데 4명으로 만족한 거냐가 2번. 기성용 파트너는 제가 보시면 방금 보셨죠? 기성용 파트너를 사주셔야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아마 히든풋볼에서 얘기했을 텐데 기성용 파트너로 구자철을 A매치에서 쓰려고 했는데 그때 구자철이 감기인가 뭔가 걸려서 못 쓴 경기 있었죠?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랬는데 구자철도 그럼 중앙미드필더를 분류하시는 건가요? 음흠. 이렇게 3개. 네네. 해서 중앙미드필더에 대한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였는데 네. 신 감독이 제 질문을 약간 고의로 곡해한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잘 이용한 거야. 예, 잘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기성용조차 경쟁에 그 포함되어 있고 누구 알받고 다른 그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다. 사실 약간 거짓말이죠. 당연히 기성용 파트너를 찾는 거죠. 하지만 근데 왜 약간 거짓말하기보다 그걸 약간 지금 의도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분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김종윤 기자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이 자체가 거기서 약간 그렇게 약간 너의 그 질문을 이용하고 있어 네. 라는 뜻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이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솔직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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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자기 패를 다 까발려서 네네네. 좀 인터뷰 스킬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도 듣는 사람인데 아 이때 인정했구나. 네 방금 이때 인정했구나. 방금 같은 경우는 네. 뭐 좀 과격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 번 더 하시고 기자를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네네. 예,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한 뭐 좋은 인터뷰죠. 이거 네. 선수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줬으니까 예, 뭐 저 정도 좀 매긴 거는 뭐 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당황했지만 네. 잠깐만 우리 김정일 씨한테 푹 미안하지만이라니 네. 잠깐만 무슨 푹 정령 됐습니다. 푹 정령 푹이라니 푹 정령 됐고 뒤에 똘띠가 비웃고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네 비웃고 있네 네. 이렇게 비웃고 있잖아 네. 어느 분인 거야 아 자, 좋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뭘 자른 거 아니죠? 그때와 지금과는 아, 매우 오랜 시간차가 나고 네 오랜 시간차 아닌데 생각보다 아무튼 네.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가 이랬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김종용 기자라면 절대 당황 안 했을 거다. 아, 당황 안 해. 김종용 기자 당황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당황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 아니었군요. 아, 당황했지만 제가 네. 좀 티가 좀 안 나는 스타일이죠. 네네. 당황해서 식은땀 줄줄 막 이 아니고 그냥 왜 저러지? 약간 이 정도. 아, 네. 거기서 그랬나요? 왜 저러지? 이랬나요? 지금 반응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서 집에 오면서 네. 제가 운전을 마침 안 했어요. 운전했으면 네. 운전 하는 동안 생각났을 거야. 네. 운전할 때 뭐 그런 일 있는데 운전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네네네. 마침 운전을 안 했는데 뭐지 자기 전에 생각났나? 무슨 생각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충격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아, 네. 아니 이 까맣게 있다가 지금 끄집어낸 거 아니야? 나 아, 그걸 물어보면 아, 어떻게 끄집어낸다요? 네. 아, 네. 이제 잘 끄집어낸 거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얼한 리액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프란체스코 토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혹시 전북이나 제주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질문 한번 주시고요. 제가 요즘 솔직히 월드컵에 집중하느라 그쪽 취재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네네. 뭐 기본적인 건 전자전화 켰습니다, 여러분. 전자전화 네. 일단 켰고요. 네, 슬슬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 전북 용병 교체는 악화. 아 제가 그 브레이크 들어간 뒤에 차인 감독한테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네네. 뭐 가능성을 닫진 않았어요. 아, 네. 책방 얼려전님 네. 별풍선 네. 뒤에서 제가 뭐 뒤로 조사해서 알았다 이거 아니고 최영 감독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네. 뭐 사실인가요? 최영 감독은 최상의 스쿼드를 갖췄다고 생각될 때도 늘 더 강한 스쿼드를 그렇죠, 찾는 네. 그런 그 사람 그분 지론 자체가 감독은 선수 욕심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지론이기 때문에. 가서 닫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뭐 누가 혼다 이런 걸 물어보시던데 혼다 같은 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렇죠. 로페즈 재계약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뭐
뭐 들은 게 있나요? 로페즈요? 네. 재계약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성 산둥설이 지금 계속 있어요?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는데 이재성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주민기 전북 영입설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나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고 있긴 있네요. 뭐 들은 게 있긴 있네요. 지금 표정 보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냥 흘러서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게 찔러 본지는 챌린지에서 주민이가 골 많이 넣을 때부터 전북이 찔러 보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북이 챌린지에서 잘한 선수 데려온 적 별로 없잖아요. 최강 감독은 기본적으로 선수 영입할 때 자기랑 붙어봤는데 잘하네. 를 영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네. 주민규는 뭐 아직 안 붙어봤다. 아니면 상주 있었을 때 상주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북 이적서 같은 났을 때 이 선수가 전북이랑 했을 때 어떤 경기 했는지 보시면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김민재 복귀는 지금은 통영 잠깐 갔다가 전주로 와서 사실일까요? 전주에 있습니다. 뭐 재활을 하겠죠. 뭐 네.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끝나고 나서 김민재요? 네. 안 되나요? 그 뒤인 것 같은데. 아, 좀 더 네. 뒤에. 네. 한 가을쯤에 봐야 되나? 가을쯤. 그럴 8월 겁니다. 지나서. 예. 네. 그 대표팀 명단 나올 때쯤에야 깁스 풀고 상태 봤으니까. 아하. 뭐죠? 네. 네. 좀 그건 좀 여유 있게 한번 보기로 하겠고. 저는 제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어떻게 보세요, 제주? 그러니까 저는 제주가 지금의 승점이나 순위가 조금 뭐랄까 좀 과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 내용 너무 낮다. 너무 높다? 높다. 아, 너무 높다. 내용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순위나 승점을 가져가야 되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항상 듭니다. 이번 시즌 특히나 더.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그렇진 않았죠. 지난 시즌 2위 할 만한 경기력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근데 저는 경기력이 떨어진 만큼 승점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순위 똑같이 2위 뭐 이렇게 상위권이 있더라도 과연 진짜일지. 지난 시즌보다 경기력이 떨어진 만큼 승점이 떨어져서 1위와의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벌어진다. 네. 아, 비슷한 그러니까. 순위라도 작년보다 못하는 만큼 승점이 깎였다. 아하. 저는 쉽게 그렇게 보고요. 뭐 제주는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승리는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어떤 그 초반에 좀 깎아먹은 게 있긴 하지만 김현욱을 좀 쓰고 이창민이 좀 자리를 잡고 네. 그 누구죠? 두 중에 살아내가 누구? 마그노. 나고는 말고 새로운 선수 중에 살아는 호벨손 찌아고가 있는데 호벨손 말고 째우가 먼저 찌아고 좀 써줘. 네. 째우가 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뭐 다시 상위권 전력으로는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정훈이 갔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레프트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입지는 괜찮죠? 아 조성환 감독 입지는 현재로서 괜찮습니다. 그 2위 시기는 했으니까 그리고 아침 16강 뭐 조금 창피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아침 16강 갔으니까 굉장히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 16강에 네. 갔죠. 네. 근데 사실 K리그의 어떤 감독도 최강의 감독 정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입지가 탄탄한 감독이라는 거는 없어요. 서정원 감독도 안 되나요? 서정원 감독이요? 네. 그래도 뭐 팬들은 뭐 세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서정원 감독이었기에 이 정도로 안정감 있게 수원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공감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 문화 자체가 감독한테 그렇게 감사합니다. 완전히 신뢰를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다. 뭐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뭐 네. 이탈리아 같은 데는 한 시즌에 세 번씩 바꾸고 그러잖아요. 감독을. 네. 뭐 그런 거에 비하면 감독은 원래 그런 자리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뭐 참 그런 숙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잠깐 캐리 얘기 한번 나눠봤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요? 네. 저 지금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네. 막판에 약간 휘몰아친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아, 약간 좀 지쳤나요? 좀 어리 빠졌나요? 네, 뉴런이 약간 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약간 그렇긴 하지만 재밌었고요. 음흠. 저 아까 누가 이거 옷 어디서 산 거냐 물어보던데 네네네. 이거 그 로마 오피셜 김정용 기자 네, 공식 스토어에서 파는 로고. 네네. 네. 아 세리아 팀들 중에 로마를 가장 좋아하세요? 또띠 때문에. 아 또띠 때문에. 네. 아 또띠를 원래 좋아했구나. 네, 제가 뭐 어디 팬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또띠의 플레이만큼은 좋아했죠. 네. 그 참고로 이탈리아 팀들이 머천엔더에이지가 엄청 수저요. 해피언님 그 북부의 3강 밀라노의 와 해피언 3-3이 하면서 3천 개 채워줬어요. 잘 먹고 있는데 정상인가요? AC 밀란,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 빼고 다른 그리고 로마 이렇게 네 팀 빼고 머천다이즈가 엄청 구려요. 로마는 그나마 많아요. 많은 거다. 네. 뭐 피오렌티나 나폴리 인기 많은 것처럼 보여도
샵 가보면 정말 별거 없다. 수지거든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제 로마는 이런 것도 팔고 다양하게 팝니다. 자, 해피언 332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해피언님의 질문이 있는데 네. 2002년 월드컵이 그 월드컵 4강 빨로 지금 은퇴 이후에 너무 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월드컵 각지에서 4강 멤버들이? 어, 아. 각지에서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빨이 너무 안 받는 것 같은데. 아, 그 2002년 빨이 더 안 받는다? 그 정도 멤버면 이거보다 더 화제가 돼야 되지 않나? 아하. 그러니까 방송이냐 이런 걸 할 경우에. 방송을 했을 때, 뭐 아니 뭐 이런, 감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건 공감해요. 아~ 그 감독 자리에 어. 2002 세대를 비롯한 그 정도 세대의 감독들이 너무 많다. 아. 공감합니다. 너무 많고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도 뭐 있죠. 들 아시죠? 그 피든 풋볼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나? 그 최종 결정권자는 그 높으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높으신 분한테 그 이제 구단 실무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가죠. 이 사람은 안 유명하지만 뭐 대학 축구나 파브리그에서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시겠죠? 2002 멤버 누굽니다. 그러면은 이제 높으신 분이 이걸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손님이 되죠.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여전히 재승방략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02 멤버를 비롯한 그 어떤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과도하게 많은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좀 예, 좀 그분들의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보면은 뭐 예, 이 사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전체 봤을 때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용일 기자 마지막으로 제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뭐 저의 어떤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을 굳이 상처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프란체스코 토티 책 뭐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월드컵에는 비록 이탈리아는 못 나오지만 토티는 월드컵에 상관없지만 월드컵 시즌이라서 지금 축구뽕 많이 맞고 계실 때 독서도 축구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상처를 치유하러 뭐 술을 먹으러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 유명하지만 뭐 대학 축구나 파브리그에서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시겠죠? 2002 멤버 누굽니다. 그러면은 이제 높으신 분이 이걸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손님이 되죠.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여전히 재승방략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02 멤버를 비롯한 그 어떤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과도하게 많은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좀 예. 좀 그분들의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보면은 뭐 예, 이 사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전체 봤을 때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기자 마지막으로 제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뭐 저의 어떤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을 굳이 상처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프란체스코 토티 책 뭐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월드컵에는 비록 이탈리아는 못 나오지만 토티는 월드컵에 상관없지만 월드컵 시즌이라서 지금 축구뽕 많이 맞고 계실 때 독서도 축구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상처를 치유하러 뭐 술을 먹으러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